전라남도 김용록 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한 기업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. 김용록 전라남도 지사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이끈 강진 소재 로우카본을 방문하고 올해는 환경 기후 변화 관련 기업들에게 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날 김 지사의 방문은 근로자 전원 정규직 채용과 성과 공유제, 정년 없는 기업제도 도입 등으로 지난해 말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로우카본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강진산단의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혁신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환경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.